자, 이 사주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죠. 실세. 비서실장 임종석 사주입니다. 뭐, 나름대로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분들 이제 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제가 울러도 이렇게 맞춰보니까, 거의 뭐, 정확한 것 같아서, 오늘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호생입니다. 66년생. 금년에 입춘, 2018년 양력으로 됐지만, 아직 입춘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2세로 봅니다. 네, 보고, 입춘이 지났는지 53세로 넘어가겠죠.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일단 월지에 통근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월지에 통근한다는 것은 가장 힘 있는 곳에 통근한다는 의미로 일지가 일간이 다른 데 통근하는 것보다 또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진술충묘는 월지 자체로 기억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정관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않고 이 사주는 을개무 그다음에 간목 임수 그다음에 기토 이 중에서 우리가 격을 논해야 하는데 진술충묘는 왜 격이 안 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잡기월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는 순수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스러운 기운이 모여있다. 이래서 잡기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토에는 토도 있죠, 수도 있죠, 목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잡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경우는 봉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격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격이 진술충묘월이 봉기 아닌 경우에 모든 격들이 대체적으로 대단히 약합니다.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투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으면 그럼 격을 뭘로 잡느냐. 자, 여기 보니까 유축 합을 해서 금국을 형성하고 투가 안 된 게 없을 경우에는 삼합으로 격을 잡든지 아니면은 천간에 있는 것 중에서 천간에 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것 중에서 강한 것 위주로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일간을 제외하고 일간을 제외하고 비견급제도 격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병화는 오화에만 통근하고 있지만 신금은 자기 근록에 통근하고 축토에 통근했다. 그래서 더구나 여기서는 또 급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급제가 병화를 누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신금이 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월지에서 투관이 안 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 편인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각격이라 하더라도, 이제 각격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잡아놨지만, 봉기나 지장간에 투관된 게 올라 나타나면, 지금 여기서부터 격이 바뀌거든요? 상간격, 시신격으로 바뀌었다가, 여기는 정간격으로 바뀌었다가, 여기는 편간격으로 격이 대운에 따라서 격이 병격이 옵니다. 그래서, 각격은 병격이 오기 전까지 그 사주를 주도권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다가 본래 월지에서 투관된 게 나타나면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내주고 격으로서 역할을 다 마치고 또다시 병격이 안 오는 경우 이때는 요 시기는 다시 가편인격으로 돌아갔다가 요 시기에는 또 병격이 옵니다. 그러면 격이 바뀌면 용신도 바뀌어요. 용신이 바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성격이 됐느냐 바뀌게 되느냐를 또 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편인격이 이 원국에서 가격으로서도 성격이 됐냐 바뀌게 됐냐를 일단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편인격은 첫째로 비겁을 용신합니다. 비견급제 편인이 약하면 편인을 도와주는 쪽으로 용신을 잡고
편인이 강하면 편인을 누르는 쪽으로 용신이 잡는데, 그러면 강하든 약하든 편인이 약할 때 비겁이 용신되는 거는, 비겁이 용신되는 거는 편인을 편인을 극하로 오는 재성을 비겁이 막아주기 때문에 또 용신할 수 있는 것이고, 편인이 강할 때 비겁이 용신되는 것은 편인의 힘을 빼서 비견급제로 생을 해서 힘을 빼주기 때문에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격이든 정인격이든 무조건 비견급제는 용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정관. 이걸 갖다가 관과 인을 다 갖췄다 해서 관인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슬도 하고 학식도 갖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한다.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식상이 있는 경우. 인성은 무조건 성경이다. 식상이 없으면 일관과 비겁 하고 인성하고 둘 다 간하면 파격입니다. 이건 정인격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일단 인성을 생해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일간이 강하다는 견지에서 보면 식신도 용신하고 그 다음에 상관도 용신한다. 그런데 식신 용신하는 것보다 상관 용신하는 사주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종석 비서실장하고는 같은 편인격입니다. 같은 편인격. 격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공유된다. 스타일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을 용신하는데 제가 인성보다 강하면 안 돼요. 강하면 파격입니다. 제가 인성보다 약해야 된다. 자, 여섯 번째는 재성과 플러스 식상이 있을 때 한쪽 하나가 정리되어야 된다. 식상을 날리든, 식상을 날리든, 재성을 날리든, 성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편인이 합을 한 경우, 남은 것이 재성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혹은 식신이 남으면 이 자체도 성격된다. 자, 성격이냐 파격이냐, 성격됐다는 제가 무차 강조하지만은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자, 첫째는 편인격의 급제가 있어요. 용신이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재성이 또 있어요. 우리 재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 재성의 역할은 없어. 임수가 재성을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눌러주고 신금을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월지에서 격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인이 좀 약한 걸로 본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이 비견급제가 아주 절대적인 용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급제가. 자, 그래서 일단 각격에서도 이미 격이 성격이 됐습니다. 격이 이미 성격이 됐습니다. 자, 각격도 성격돼서 깨지 않으면 중6층 이상 3, 6층 사람들 살아갑니다.
자, 비닛기계 특성, 애처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특히, 그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집요한 면. 비닛기계 특성은 정인합보다 정인과 비닛은 거의 용식이 똑같은데, 비닛이 좀 더 모질고, 좀 집요한 면을 많이 나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깨돌이다. 아주 샤프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대에 배정하면서 1년 넘게 도피 생활하면서도 동해 근적, 서해 근적 잘 안 잡혔어요. 안 잡혔고, 그때 당시에 임종석 담당 경찰관이 가로사에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신출귀몰할 정도로 빨리 잘 이제 도피를 잘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각계에서는 성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갑목, 이제 기본 각계는 14살 상강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상강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자, 상강격에서도 격이 바뀌면 상강격에 맞는 용신이 이루어졌느냐를 봐야 됩니다. 일단 가 편행격에서는 성격됐고 상강격에서 성격됐느냐 바뀌었느냐는 상간은 흉신이기 때문에 흉격이기 때문에 상간을 누르는 쪽으로 첫째 용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간은 첫째 인성으로 눌러줘야 된다. 인성을 용신한다. 이때 제가 있어서 인성을 다시 눌러버리면 안 된다. 제가 없을 것. 이게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편간을 쓴데 자, 편간은 제사라는 개념이에요. 제살해서 일간을 보호한다. 보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재성을 용신한다. 이거는 생제하는 개념입니다. 생제. 상간의 힘을 빼서, 상간의 힘을 빼서 재성을 도와주니까 상간의 흉함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제하는 개념으로 재성을 용신합니다. 네 번째는 상간과 편간이 합을 합니다. 그래서 편간, 상간 합살이라고 해요. 이거는 양간이 아니고 음간끼리는 상간과 편간이 합살합니다. 합을 합니다. 음일간의 경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간과 편인이 합을 합니다. 이거는 양간의 경우에, 양간의 경우에는 상간과 편인이 또 합을 한다. 자, 여섯 번째. 자, 갑을목이 인묘진열이 되어서 병화, 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이 납니다. 자, 간혹 양인격이나 걸록격에도 목화 통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인격이나 걸록격에도 그것도 역시 목화 통명으로 봐줘야 됩니다.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통한데도 목화 통명. 예.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통한데도 목화 통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인 금의 계절, 신유 수련에 태어나가지고 임수, 계수가 투관돼도 이거는 금백수축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 해태 겨울입니다. 금이 우리 겨울에 금속 만져보면 엄청나게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조우가 시급하다고 그래서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태어나게 되면 조우가 시급하기 때문에 병화 정화를 용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관사.
자, 그럼 병정화를 용신하는 데 가, 이게, 에, 경건이 정, 경건이 정화를 만나면 정관이지만, 병화를 만나면 상강경관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강경관이. 그쵸? 그래서 상강경관이 되면 그럼 저때는 파격 아니냐. 그렇지만, 조가 걸려있으면, 조가 시급할 때는 파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관에 상강경관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경신금일간이 해사축으로 태어나서 상강경관은 파격으로 보지 않고, 그럼 성격이냐? 성격으로 보지는 좀 그렇고, 파격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아간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강격에 우리가 이제 이미 편인격은 지나갔어요. 편인격은 지나가고, 가편인격 지나가고, 상강격이 오니까, 자, 갑목에 뭘 썼느냐? 인성이 왔다. 이거 인성? 자, 인성. 갑목에 이 인성이 이때는 갑목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격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용신으로 바뀝니다. 용신으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성격됩니다. 자, 그럼 재성이 나타났는데, 재성이 나타나면 어떠냐? 재성이 나타나도 인생에 죄가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죄가 있어요. 그럼 파격 아니냐? 이때는 비겁이 또다시 병화를 눌러주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에 비겁이 있으면, 제가 있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무방하다. 자, 그래서 이사주는 이 임수의 역할이, 임수, 급제 임수의 역할이 이중,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물들은 있잖아요. 용신이 1차 용신이 있고 그걸 막아주는 2차 용신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름대로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도 하나의 용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나머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이거는 2차 용신이 된다. 이거는 1차 용신이 된다. 그래서 이때 공부 잘했을 거예요. 공부 잘하고 해서 그래도 한양대 뭐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그래도 괜찮았고. 자, 그 다음에 이 오화가 와서 재성을 더 강하게 해도 이미 천간에서 눌러져 버리면 이런 운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23세 오대운에 한양대 총학생 회장에 당선됩니다. 총학생. 자, 그러고 나니까 24살에 격이 식신격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식신격으로 바뀌면 상강격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인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인성. 이거 못 씁니다. 식신은 길격이기 때문에 인성을 못 써요. 나머지 식신은 합살 안 합니다. 이거 없어요. 합살 안 하고. 편인과 합타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 편말에서 제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식신은, 자, 정관과 합입니다. 이거는 양일관. 그 다음에 정인과 합니다. 이거는 엄일간의 경우는 정인과 합니다. 이 경우도 격이 성격됩니다. 자,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한 칸만 늘어져도 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상관적으로 다른 것은 기식치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상담하고 가신 뭐 여자분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34살인데 27살입니다. 사진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서 로스쿨 해가지고 박사 따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살 사주들이 대단히 머리 좋고 두뇌가 빠르고 카리스마도 있고 대단히 그 좀 고위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27살 사주는 어떤 조건이냐? 천간 구조가 식신과 인성 플러스 이렇게 돼도 되고요. 혹은 지지에서 격이 좌우모형으로 지지 자체로 격이 이루어지 격이 만들어지거든요. 좌우모형으로 지지 자체로 격이 이루어져서 격이 이루어지고 식신이 투관이 안 되고 인성 플러스 관살 정관이나 편관이 있을 경우 이 경우도 성격되는데 이 둘 중에 이게 더 좋은 사주입니다. 어차피 식신을 버린다 하더라도 식신을 깨면서 버리는 거고 지지에서 그냥 놔둔 상태에서 버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격은 이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상관격하고 별 문제가 없다. 식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자, 그러면 식신격이 됐는데 격이 식신격이 됐는데 이 신금이 을목을 살려버린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인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수가 차라리 이때는 없었다면 병화가 신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병화와 신금과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병화는 신금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24살 식신격 시기는 뭐냐, 이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이때가 파격됐다. 식신이 구조가 안 되니까 파격된 겁니다. 식신이 기식치살로 가든지 아니면 식신을 버리고 이와 같은 살인상생 구조를 만들든지 혹은 식신이 정관하고 합을 하든지 을목 이제 이건 음관이니까 정인하고 합을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시기는 어떻게 식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24살부터 28살 시기는 파격입니다. 자, 파격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허무해. 인생이 깨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시기에는 돈도 날아가, 가치관 혼란, 모든 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성격됐다가 파격되면요,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게 더 심해요. 파격에서 성격되는 것은 다른데, 이미 내가 성격된 삶을 살고 어느 정도 이루고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이 자괴감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아마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저한테 있는데 사주가 너무 많아요. 지금 떠도는 사주가 너무 많아서 제가 확실한 사주가 있다면 제가 통변을 하겠는데 워낙 또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인데 제가 그 잘 맞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사주를 가지고 통변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시기는 파격 시기입니다. 자, 이 파격 시기가 오니까 보세요. 파격이 들어오니까 이 전국 대학생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24살이거든요. 이때 24살에 지명수배 당합니다. 파격이니까. 자, 25살에 체포돼가지고 3년 살았어요. 그리고 28살에 만기 출소합니다. 이게 5년간 23살부터
아, 24살부터 종합생 이상 때는 이 때문이고, 이때 종합생 이상 당선되는 이때는 좋은 운으로 갔고요. 24살부터 28살, 이게 5년이거든요. 5년. 네? 24, 5, 6, 7, 8이잖아요. 그 5년이란 말이에요. 이 5년은 그야말로 파격 시기에서 자기 인생을 잘라먹는 거예요. 3년 형 받고, 만기 출소하고, 전과자 되고, 예? 다, 여기서 다 해먹었어요, 이때.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지나가니까 미리 대운으로 넘어오죠. 저는 이제 대운 5년씩 끊어봅니다만은, 뭐, 왜 끊어보느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대운은 이게 원래 10년씩 끊어봐야 되는데, 10년씩 보는 게 맞다. 논란에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수많은 임상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5년씩 끊어보니까 적중률이 훨씬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년씩 그냥 끊어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천간 위주로 본다, 천간만 따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천간만 따지는 건 아니고 천간 위주로 본다는 겁니다.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지는 형살이나 혹은 12신살, 그 다음에 천을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천간의 통건 여부, 뭐 여러가지 이런 것만 보지 봅니다. 그런 거를 주로 위주로 보고, 천간은 또 천간대로 따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경진년으로 병신대원으로 넘어오면 다시 가편인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진년에 편인격에 정인이 들어오면 편인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자, 39살 때 재선됩니다. 갑신년이던데요. 그때 보니까 갑신년인데 갑목이 상간인데 편인격에는 상간을 용신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신 후에 자기가 재선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43살 이 신대운에 끝자락에 낙선됐는데, 이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세운만 가지고 빠따질 건 아니지만, 그때 상대편 그 후보자가 더, 이게 선거라는 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느 정도 운을 가지고 타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운을 만난 사람과 붙게 되면, 제가 밀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밀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2살, 지금 저 52살이니까 유대운에 와 있습니다. 유대운에. 유대원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각격이지만 격이 더 편해진다. 이거. 격이 더 강해진다. 유금이 하나 더 합류했어요.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격이 강해지는 것은, 흉격이 강해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편인격은 길격과 흉격의 중간에 있지만, 이사주는 편인이 약하기 때문에 길한 걸로 봐야 됩니다. 길한 걸로 볼 때 편인이 강해지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원에 일단 좋은 운으로 들었었다. 오늘로 들어서서 또다시 정유년을 맞이하니까 또다시 유금이 들어와서 또 편인을 강하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재성이 들어와서 신금을 깨고자 하나, 임수와 합을 함으로써, 예, 신금이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간운에도 별 문제 없이 갈 것이고요. 편간운에도 별 문제 없이 가지 않겠느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좀 간다. 정간운에 대운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54살, 이때 대운이 바뀌면 어떤 청와대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사주는 나름대로 짜임새있게 잘 짜져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편인들의 특성 이런 것도 이 사람의 그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데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통일합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 역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